HLB 같은 경우는 5분봉의 기준에서 일단은 35만 주를 넘기면서 지금의 5분봉이 마감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꼬리가 달리면은 또 해석을 다시 해보겠지만은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 여기서 맴돌 때가 70만 주 때였는데 눌러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고점 여기 찍을 때 1시 20분에 그때가 프로그램 매수가 한 70만 주 때였단 말이에요. 70만 주 때. 그리고 눌러서 내려올 때에 70만 주가 살짝 훼손이 되기도 했지만 뭐 그대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했죠. 메타방은, 매매 따라가기 방은.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 차익 실현했을 때는 누르더니 프로그램이 왕창 들어와요. 그래서 어이쿠 하면서 따라 붙어가지고, 빠르게 따라 붙어가지고 좀 위에서 샀는데 차익 실현 92,500원에 하고 93,800원에 재편입했죠. 그러니까 1.5% 위에 샀는데 결국은 요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하고 이번에는 93,800원? 뭐 한 지금도 94,000원 정도인가요?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 프로그램이 70만 주 들어오던 게 100만 주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은 거의 외국인들 위주로 잡힌다. 근데 순매수 44만 주뿐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하든가.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100만 주만 매도한 걸로 잡혀요. 프로그램 170만 주 매도인데, 그죠? 순매수 말고 매도의 기준에. 그리고 매수 쪽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지금 270만 주 매수인데 150만 주만 잡혀 있어요. 120만 주가 누락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프로그램은 뭐 개인이 사거나 기타 법인이 사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에서 집계를 다 한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급이 더 들어왔는데 앞전 고점에서 지금 맴돌잖아요. 근데 거래, 지금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왔고, 거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도 윤정도가 얘기한 천만 주까지도 월등히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야. 오늘 우리나라 그 거래 대금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1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HLB가 기념비적으로 1일에 올라서고, 슈팅이 안 나오면 이제 2위예요. 마감 동시 효과의 삼성전자 물량을 따라잡기 힘들 거예요. 마감에 삼성전자 그 기본 체결량이 있으니까. 결론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할 거냐의 기준에 양봉인데 왜 팔아?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가 달려야 팔지. 근데 꼬리 달릴 가능성이 있어라고 했을 때, 아니 100만 주씩 때려 사는데 이거 어떻게 꼬리가 달릴 거야 이 지금의 기준에, 지금 시간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오늘 100만 주 샀는데 예를 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근데 이 부분이 월요일 날 또 100만 주 살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오늘 자금 집행 끝났어. 그러면 월요일 날부터 더 안 사?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실현해야 되는 쪽에서 나 차익 실현할래 하고 물량 나오면서 밀릴 수 있어. 주가가 뭐 주가가 맨날 뭐 이렇게 뭐 폭등만 나오나?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방 같은 경우, 그래서 VVIP방이나 VIP방은 5% 비중이지만 메타방은 100% 집중한 상태의 전략 매도 재편입, 전략 매도 재편입 세 번째 했잖아요. 나머지 물량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절반 이상은 현금 한다는 거야. 그리고 분봉의 기준에 50만 주는 앞에 실리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이제 35만 주의 기준은 뭐예요? 35만 주의 기준은 우리가 설정해놓은 50만 주의 70%. 그냥 윤정도 기분 좋다고 그게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어이 98,000원 오케이 오케이. 지금도 5분봉에 1분이 남아있잖아요. 1분 남아있는데 저거 실릴까 안 실릴까? 제가 볼 땐 실릴 수 있어. 99,000원 뚫으면 실린단 말이야, 거래가. 그럼 99,000원 뚫어 못 뚫어? 뚫을 수 있다라는 거지. 누가? 프로그램이 뚫어야 돼. 그래야 믿고 가지. 그 다음에는요, 10만 원 공방 나오면 이제 뭐 프로그램 최소 120만 주 이상 될 겁니다. 10만 원 공방 나오면 최소 120만 주 이상. 그리고 마감 동시효과에 슈팅 들어오면은 뭐 아우 땡큐지. 정점의 인식은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다가 갑자기 5분봉에서 지금 새로운 5분봉, 뭐 이제 30초 남았잖아요. 이 두 번째 5분봉. OMA, 20MA 넘겼는데 이 5분봉의 거래가 35만 주가 채 안 실려. 그렇다고 꺾이냐? 그건 아니지. 그 다음 5분봉 보자는 거지. 그러면서 1분봉 보고. 17,000 주 막 이렇게 때려요, 프로그램이. 거래는 실려 있어서 좋아. 양봉이고 5분봉 기준에.
근데 이제 1분봉에 VVIP방은 5%의 물량을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잖아요. 2.5를 밑에서. 그리고 추가 2.5%를 못 사고 2.5%만 갖고 있는 건데 그 물량 VVIP방은 매도세는 안 나갈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거야. 왜? 2.5%니까. 메타방은 100%니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5분봉 기준 또 1분봉 기준 1분봉의 거래가 실리느냐 마감 때까지 계속 실리느냐 실리면 땡큐지. 저 9만 9천 원 넘기면 돼요. 그러면 거래량 얼마 기준 잡는다고 그랬어요? 10만 원. 10만 주.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이 아니라 그 거래 터졌을 때 기준 거래량 1분봉에서 20만 주. 5분봉에서 50만 주. 다 그대로 터지고 가자. 안 터지면 못 간다니까. 두 번째는요. 시간 지나고 나서는 5분봉에서 35만 주, 1분봉에서는 10만 주. 15만 주, 10만 주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 그리고 이제 장 마감 무렵의 기준에 슈팅이 아니라 이 가격만이라도 이제 지켜주고 끝나면 나는 행복하겠다 하시는 경우는 35 곱하기 또 70%. 대략적으로 20에서 25만 주, 5분봉 기준에.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는 7만 주 정도. 그러면 요 가격 지키고 끝납니다. 아니 상한가 수준으로 슈팅을 막 세게 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35만 주 최소. 응? 5분봉 기준에. 1분봉으로는 최소 10만 주 이상. 그럼 계속 슈팅은 나오죠. 그걸 누가 사가? 뭘 누가 사가? 프로그램이 사가야지. 프로그램 이외에 기간 쪽 수급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좋은데 프로그램이 쏴야죠. 그럼 메타방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제 절반은 최소, 절반은 차익실현을 할 겁니다. 무조건 현금 50% 이상. 상황에 따라서는 100%도 현금을 할 거예요.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오든 말든 월요일날은 월요일날대로 또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어? 한미, 반도체가 됐든 일수, 페타시스가 됐든 뭐 말 같지도 않은 엔캠이라는 그런 종목이 됐든 그때 보면 되지. 응? 아이 좋아. 지금 몇 퍼센트예요? 수익이 140, 그러니까 1억 4,460이니까 45%. 응? 그러면 아무리 못 쫓아오신 분도, 아무리 못 쫓아오신 분도 거래 실리면서 가죠. 차익실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가져가서 마지막에 하면 되지. 마감 동시효과에. 마감 동시효과에 우리 물량 아무리 두들겨 패봐야 그것 때문에 뭐 주가 밀리거나 영향 안 받아. 145%. 야.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야, 메타방 저거 진짜 저 수익 낼까? 내잖아, 윤정두는. 실전 투자대 7번의 우승.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7,861%. 전 세계의 기록입니다, 그게. 응?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 당연히 1등이고 그건 뭐 누구도 못 쫓아오고 전 세계 기록. 그렇게 해서 지금 15시 05분의 수익 범위인데 10만원 공방 시원하게 좀 줘라. 멋들어지게. 메타방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으세요. 2기 100% 수익 나면 2기 이제 모집을 할 건데 아마 3월 중순이나 4월이면은 2기 모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왼쪽 버튼 누르면 메타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기는 뭐 1개월 목표 수익은 15일 만에 20%는 다 달성이 됐는데 종목은 그때 당시 달성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극대형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엔캠이 포함돼 있었고 HPSP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방 지금 뭐 계좌 수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 가상 계좌에서 1억 4,500으로 오늘 뭐 매수매도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2개월 수익 50% 목표인데 그게 3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뭐 툭 건들면 이제 여기서 HLB가 조금만 더 툭 건드려줘도 한 3%만 올라와도 50% 달성 끝이야. 축하 파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개월 뭐 솔직히 2개월 과금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행복한 거지. 3개월 과금하신 분들은 나머지 이제 50% 추가 수익 내면 되고. 그래서 1억 계좌의 기준에서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똑같이 기준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손실이 나오면 뭐 조기청산 손실 기준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또 1개월, 뭐 2개월 잡혀 있는데 수익 나면 뭐 청산이지 바로. 그래서 이번에 상품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역시 똑같이 해서 금액 기준하고 목표 수익률만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1개월에 뭐 예를 들면 1개월 목표 수익을 20%가 아니라 뭐 15%, 15%, 그리고 2개월 목표 수익이 뭐 30%, 3개월 목표 수익이 50%, 이렇게 해서 과금은 아까 550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330, 660, 990,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더블 주기 아니라 50%. 그리고 이제 목표 수익이 도달이 안 되면 1기에서는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설명하기가 더 어렵더라고. 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서 VVIP 회원님들 위주로만 신청하실 수 있다 해놨는데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15년 전에 한국경제TV나 이제 이토마토에서 우리가 같이 진행했을 때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결론은 목표 수익에 도달되지 않는 비율만큼을 환불해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더블 수익을 내기로 했는데 70%, 40%뿐이시면 못 냈어. 그럼 60% 환불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으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차 메타방은 재편입한 기준에 물량도 일단 또다시 3.7% 수익이에요. 그래서 절반을 더 위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요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프로랑 계속 들어오는데 거래량은 좀 소진돼 있어요. 둔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 매도를 걸게 700주. 절반. 98,100원 매도 내놓습니다. 98,100원, 98,000원 뭐 조금 더 위에서 파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매도를 할게요. 아이고, 누가 듣고 있나? 윤종도가 매도할게 그랬더니 훅 깨져 내려가. 일단은 걸어놓겠습니다. 걸어놓고 체결되면 체결되는 대로,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마감 동시효과에 어떤 가격에서든 절반 이상은 다 매도를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타방은 최소 절반 이상,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량의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98,100원. 그리고 몇분안 남았지만 메타방의 기준은 어차피 수익률 목적으로 가니까 만약에 이제 98,100원에 체결이 됐는데 밑으로 출렁거린다. 수급은 들어오는데 출렁거린다. 그럼 밑에서 다시 사는 거지. 다시 사갖고 뭐 1, 2%를 또 수익 내서 마감에 또 때려버리면 되죠. 차익 실현하면 되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결이 전 됐어요. 됐고 절반만 가져가면 돼. VVIP방은 그대로 2.5% 비중이죠. 오늘 5%에서 전량 차익 실현, 그다음에 절반 또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목표는 개별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얘를 지금 11만 원인가 잡아드렸잖아요. 개별 대한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원인가 목표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만 원의 목표 주가를 HLB는 설정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마저 보여드리고 HLB 3월 5일날 제가 올려드린 PPT 화면 보시면 문자 뭐 어마어마하게 나갔어. 뭐 7만 원부터 뭐다 나가 있잖아요. 지금 6만 6천 원부터. 6만 6천 원부터 그렇게 문자 나가고 방송에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얼마나 다 이렇게 잡아드리면 된 거지. 월봉에 저 방송화면 다 잘라서 드리세요. 이거 방송화면이에요. 이게 방송화면을 잘안 넣어놔서 그렇지. 3월 5일자 방송화면으로 보여드릴까? 이렇게 해서 3월 5일 방송화면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부터 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21만 원 콧방귀 뀌셨죠? 저때 15만 원대에서 참나 17만 원대 오니까 이제 보이시는 거죠? 알테오젠도 목표 주가 다 콧방귀 뀌셨는데 넘기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이 당시에 이게 올까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HLB는 어디 간 거야? 화면이 HLB는 캡처 안 했나? 너무 뒤에 있어갖고 방송이 안 됐나 그날? 됐을 건데,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HLB 3월 5일자 방송화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거 올려드리세요. 3월 4일 거도. 매진 목표 주가 8만 5천 원. 그리고 이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1만 29일 날 거에도 있다. 그죠? 29일 날 거 방송화면 그럼 30일째 3월 5일자 완성본 보여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마감 동시효과 15분 남았습니다. 한번 휘청하면 또 살 거예요. 제 편인 메타방은 그리고 한미반도체고 한미반도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리고 이게 3월 아 6일자구나 그럼 5일자 원고를 봐야 되겠다. 휘청하면 삽니다. 휘청하면 그렇게 해서 98,100원에 정리했는데 만약에 97,000원 공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사서 종가에 또 한 1, 2% 수익 감안해서 들여다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엘테오젠 여기 있겠다 이제. 그래서 뭐 HLB 같은 경우에 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릴 때 아 이건 이스베타시스인데 HLB는 어디가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3월 4일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힘드네. 아 왜냐면 방송화면 있어야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6만 주인데 밀려 내려와 있어. 다시 삽니다. 아, 1%가 어디요? 97,100원에 다시 700주 삽니다. 뭐 눈에 보여지는데 왜? 자 내려오네 계속. 오, 오케이. 97,000원 응? 매수 다시 삽니다. 다시 사서 종가에 정리하든 이제 메타방 기준 또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까 전량을 체크시를 했으면 더 좋은데 뭐 이 정도에 상관없어요. 프로그램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편입 106만 주, 105만 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메타방 다시 100%예요. 채우세요. 채우세요. 메타방. 거래가 없는 종목이면은 지금 뭐 채웁니다 하고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못해. 그잖아. 우리가 최소 절반이면 뭐 5억, 10억씩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채워진다라고 설정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종가에 다시 정리합니다. 종가 정리 가격은 설정을 해드릴게요. 개별대한 목표 주가 저거 잘라서 잡아놓은 거 있으면은 3월 4일자 방송인가 이게? 그럼 3월 4일자 방송 제가 확인해보고 방송 화면으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3월 4일자 방송 화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종가 99,000원으로 끝나라. 그러면 지금 차익실은 제 편입한 것도 2% 또 수익 내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HLB 여기 있다. HLB 2월 29일 날 매집의 목표 주가 얼마요? 115,000원. 그리고 절반 팔아요. 그 케빈 선생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매매가 원체 좋으시잖아요. 좋으시면서 왜 엄살 부리셔? 주봉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방송 화면에서 벌써 이미 105,000원까지. 그죠? 지금 뭐 95,000원 목표 주가는 다 넘긴 거고 그래서 방송화면에 주봉에서 이렇게 105,000원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115,000원 그게 이제 다 도달돼 있죠. 근데 저 당시에 그러면 얼마였니 라고 했을 때 2월 29일이니까 얼마였어요? 2월 29일이면 이때 기준인가 이때? 76,000원, 81,500원 하고 있는데 95,000원, 105,000원. 근데 결국은 95,000원, 105,000원, 11만원 다 형성돼 있는 거잖아. 그게 윤종두라고. 응? 그게 윤종두라고. 그게 윤종두라고. 그렇게 해서 무료방에도 방금 그 유료방에 올려드린 그런 내용들 다 올려주셔도 돼요. 방송하면. 그렇게 하시고 수급은 더 들어와 있고 눌리면 눌리는 대로 마지막 물량 뭐 좀 손실이 되더라도
그리고 지금의 매매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는 해드릴 거예요. 몇 다방은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차분하게 해드릴 건데 갈등을 할 겁니다. 슈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갭상승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불확실성도 있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반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알테오제는 이제 그뭐 로열티 이슈도 있고 해서 연거푸 나오면서 이제 갭상승 나오고 상한가 이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였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제 2% 이탈됐기 때문에 전량 다 정리된 걸로 제로 베이스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HLB의 경우는 일단은 5% 비중에서 절반 정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된 거죠. 2.5. 그건 유지. VVIP 방은. 일단 메타방은 두 번의 전량 차익 실현, 두 번의 전량 재편입, 그다음에 절반의 차익 실현, 그리고 절반의 재편입. 절반의 차익 실현도 98,100원에 잘 됐고 재편이 97,000원에도 잘 됐고 마감에 이제 정리하면 돼요. 오늘 50% 넘기면 딱 좋겠는데 50% 넘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만 원 공방까지 슈팅을 쏴버리면은 계좌 수익이 어떻게 돼요? 50% 넘겨지죠. 1억 4,300입니다. 4,300이니까 43%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려드려요. 전화번호 밑에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지금은 메타방은 예약만 받아요. 2기. 2기는 예약만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강연에도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 먼저 예약만 받을 거고 그리고 VVIP 방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수익 좀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제대로. 아시겠죠? 그리고 2월포트 수익 부분을 한번 수정해 주세요. 한번 수정해 주세요. 20% 이제 넘기고 있으니까 23%였나? 아까 24%? 방송하면 이제 오늘 갖고 나가면. 슈팅 쏘죠? 또 슈팅 쏘죠? 재편입했는데. 차익 실현 재편입. 아이, 멋져. 10만 원 공방이면 오늘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무슨 빵빠레? 10만 원이면 계좌 손익 매매 따라하기 방 1월 29일 이후에 50% 달성이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방안